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현장이 아니고 지금 커피숍에 왔거든요. 제가 커피숍에 온 이유는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려고 왔어요. 이분이 직장인이시고 30대 중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경매도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 경매를 3번인가 5번인가 이래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래 만나러 왔고 이제 그분도 결국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저한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이렇게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경매로만 집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매매로도? 아마 경매로만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경매를 했는데 감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제 감도 조금 배워보고 이제 그 느낌을 좀 살려보고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그분 이야기 들어보고 그분이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 되겠네요. 네, 이제 그분도 결국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 상단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링크가 있어요. 그쪽을 타고 들어오시면 소통의 장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매매 사업자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니까 많이 찾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 관련된 질문하면 판공기 기술사님이 답변도 남겨주시고 하는 건가요? 일이 좀 늘어나겠지만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처음은 제가 이끌어 가는데 이제 다 같이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았던 부분을 알려주고 이렇게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 들어가시나요? 어디 카페요? 네이버 카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하고요. 네. 그다음에 카네라 마키아토 한 개랑 카네라 마키아토. 오늘 카메라 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현재 직장 다니면서 경매 투자를 하면서 주로 주택을 사고 파는 매매 사업자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매로는 네 번째 낙찰을 해서 네 번째 물건을 명도를 진행하고 있고 그 네 번째 물건에는 이제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상공님 기술자님께 연락을 드리고 좀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 경매 받으신 데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가갖고 조금 뭐 보려고 했었는데 아. 안 가셔도 된다고 해서 네네. 지금 어쨌든 아직 잔금을 낸 게 아니라서 네. 뭔가 좀 명도를 진행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거든요. 인사만 드리는 상태고 이제 명도 진행되고 비워지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을 괜찮나요? 네네. 그러면 좀 이사비를 주고 저는 보통 이사비 드리는 편입니다. 얼마 정도 드립니다? 한 기간을 좀 드립니다. 아. 빠르게 나가면은 150만원 아. 그거보다 뭐 한 달 정도 뒤에 나가시면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금액을 좀 높여주는 거죠. 예예예. 왜냐면 150만원을 드리더라도 저는 어쨌든 비용을 이자비를 줄일 수 있고 막 빠르게 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 어떤가요? 제가 첫 낙찰 받았을 때 네. 그분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첫 낙찰에 강제 집행을 했었어요. 네, 진짜? 예. 얼마 정도 들어요? 총 다 끝나고 나서 집행비용 확정 판결 받은 금액이 470만원이었습니다. 30평대였는데 아, 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가면은 무조건 낙찰자가 이긴다고 해도 안 가는 게 가장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니, 내 건 정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무섭습니까? 왜냐, 처음 낙찰 받으면 네. 약간 돈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근데 뭐 어때요? 딱 한 건 돌리고 나서 이제 좀 감이 잡혔어요. 왜냐면 첫 번째 건에는 제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실수는 거의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수익이 100만원도 안 됐습니다. 다 하고 나서. 아. 77만원이 남더라고요. 딱 다 하고 나니까. 진짜 비싼 수업이네요. 예, 그렇죠. 수업료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시세조사를 할 때,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경매 투자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예, 제가 신혼부부인데 여기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호가밖에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랑 한 1,000, 2,000 정도 차이가 났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실수했던 게 수리비를 너무 작게 잡고 들어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경매로 가성비 수리면 1,000만 원이면 되겠지.
1,000만 원 잡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1,900만 원 주더라고요. 거의 두 배 들었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도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강제 집행비가 들어갔던 거.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 진짜 거의 딱 본전치기 정도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얼마 남았어?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신축 아파트였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예 입주도 안 했던 완전 새 아파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수리도 필요 없고 영도도 필요 없는 그런 아파트여서 제가 수익을 2천만 원 잡고 들어갔고요. 바로 낙찰 받아서 바로 팔려고. 근데 실제로 판매는 조금 빨리 하려고 제가 네고를 해주면서 1,000만 원 딱 남았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단기간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수리가 다 된 아파트. 내부 아, 네. 내 구축이었는데 내부 소리가 다 된 아파트인 거를 제가 좀 파악하고 입찰을 해서 세전 5,500만 원. 와, 5,500. 네. 근데 지금 네 번째 받은 거는 네. 얼마에 파실 생각이에요? 네 번째 받은 거는 수리가 필요한 아파트여서 이제 얼마나 가성비 있게 잘 수리를 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목표는 세전 3,500에서 4,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네. 아침 딱 부산에 계시고. 제가 그 전부터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수리만 하시다 보니까 그 중간에 경매 하시는 분도 인테리어 빌라 그때 맡기는 것도 하셨는데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사실 의뢰를 드려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립고 하는 걸 저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또 외매 사업자를 이제 하신다. 딱 그거 보자마자 아 그러면은 좀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경매를 시작하게 되시면 처음에 경매에만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 이제 매매 사업자라는 것 자체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재테크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통장 돌리기, 홍차 돌리기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다가 주식을 했었거든요. 주식을 한 4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폭등장도 겪어보고 폭락장도 겪어보고 폭등장도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대외적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경매를 접했어요. 처음에는 매매 사업자를 모른 채로 경매를 접했었는데 처음에는 상가를 했었거든요. 네, 상가를 공부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주택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대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가는 진행되는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 단위가 워낙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투자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탈도 했었는데 물론 폐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 좀 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법인으로 투자하는 그런 생각으로 법인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법인은 또 다른 개체다 보니까 제가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시가 1억 이하는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것마다 뭐 낙찰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한 6, 7번 정도 폐찰하고 나서 아 이거는 좀 방법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매매 사업자를 만들면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우자 명의로 매매 사업자를 만들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매매 사업자를 알게 되고 만들어서 이제 공시가 1억 초과되는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 채, 세 채씩도 그냥 이렇게 경매 투자를 하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명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제가 기존에 1주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네.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더라도 하나만 취득하고 이게 팔리고 나서 다음 걸 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지금 세 건을 돌리고 나서는 이제 실거주 집도 매도를 해서 저는 월세로 돌렸거든요. 이제는 지금 주택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더 열심히. 예, 그렇죠. 실제로 경매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사이클 돌릴 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더라도 뭐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은 수리할 때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지 않게만 조절만 하면은 두 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오늘 판공기 주자님을 뵙고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네. 관련해서? 네.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의 관점에서 네. 어쨌든 모든 공정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이게 좀 업자에게 맡기기 전에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좀 더 가성비 좋고 쉽게 말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었고요.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긴 결국에는 공사비를 아끼면 그 자체가 마진으로 그렇죠. 환산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진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네네. 이제 젊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 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두려움보다 크지 않았나. 아, 아 그때 제가 방송에 얘기 못하는데 직업도 좋으세요. 일단은 좋아요 직업이.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뭐 계속 똑같이 경매를 받아서 네. 수리해서 파는 방향? 일단 당분간은 매매 사업자 두 건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잉여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남는 돈이 두 개를 돌리고도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이제 법인을 통해서 상가나 공장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 법인인가요? 아니 매매 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하는 거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접 하실 거예요 인테리어를요? 모든 공정을 다 하진 않고요. 흔히 말하는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셀프면은 기존에도 반셀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 부분까지 함께 받을 거예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도어락 교체, 뭐 스위치 교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했었고 베란다의 페인트 칠, 그리고 조명을 이제 다운라이트로 바꾸는 그 정도는 직접 했었습니다. 아 반셀프가 아니고 그냥 DIY 이렇게 쓰시는 아 그렇죠. 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뭐 DIY 수준이지만 일부는 제 손을 거쳤다 약간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근데 주식은 뭐 그 네. 대외 변수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실제로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니까 생각보다 그 변수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세를 철저하게 조합하고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딱 저보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있으면 폐찰하고 그만이거든요. 손해가 없습니다. 낙찰되면은 제가 계산한 가격으로 수익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확실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리 분석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어떻게 하신? 저는 책이랑 네. 책을 일단 한 거의 경매 관련해서 20권 이상 읽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인강을 좀 들었습니다. 꼭 인강을 안 듣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권리 분석에 대한 궁금하다면 권리 분석만 쳐도 요즘에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쵸. 보니까 유튜브만 봐도 진짜 공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니까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말하시는 게. 아,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이분이 현장이 궁금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현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요. 이제 햄버거 좀 먹고 이렇게 또. 자, 따단단단단. 와. 이 집 같은 경우는 현장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가격이 이상해. 10이라고 해서 더 의할 사람이 오실까요? 독박이잖아, 그러면. 아, 독박이잖아. 그래도 너무 잘해. 이쪽은 상부장 다 들어가고 하부장 다 들어가고 시공을 할 때 조적을 따는 데가 조적 따는 데만 40만 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견적이 뭐 그렇겠죠 그 조적을 따는 것도 세고로 하기에 약간 무시하나 와서 보셨는데 소감 혹시 어떠세요? 네 그 직접 시공을 하고 계신 장면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유튜브랑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감히 직접 하겠다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매매 사업자라서 이제 인테리어가 혹시 많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줬는가 모르겠는데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분도 우리 현장에 자주 오고 이제 집 만약에 이제 명도 하시고 뭐 필요하면 제가 가서 네, 도와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이 4일 들어오는데 4일 공정이 끝나고 싱크대 좀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